우리는 오늘 조국 광복 73주년 및 건국 70주년을 맞이하여 먼저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1등 국가로 우뚝 서기까지 피땀 흘려 조국의 산하를 지켜온 독립투사와 포국영령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조국 현실은 불법 탄핵으로 정권을 취한 종북 좌파 세력들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가체제가 해체 위기에 처해 있음은 물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전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뜻깊은 광복절과 함께 건국절을 맞게 된 것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생각하며 오늘 이 시점이 제2의 건국절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8.15 국가해체 세력 규탄 범국민대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